다시 한번 해봐. 다시 한번. 아, 돈을 바꿔야지 돈안 바꿔냐? 나 그냥 그냥 심질이 급해가지고. 알았어, 알았어. 감사합니다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내가 해줄 계획밖에 없을 게 있냐? 지금부터는 네가 알아서 네 밥그릇 찾아먹어. 알겠습니다. 어, 박수 한번 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 대신 세 개 더 팔아야겠다. 세 개요? 어, 15개는 채워야지. 아이고. 가야지 뭐. 그러고 공연을 시켜야지. 어떻게 해. 우리 공주님 말 한마디. 여. 여기까지만 뭘 안다고 해놓고 내 마음 속속이 열어보였네.
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셨죠?
엄마가 엄마가 준 거야? 백수 줬어? 괜찮아, 백수 내 동생이야. 아, 우리 둘이 그냥 나눠 가질게. 따지지 말고. 알았어, 엄마. 내가 잘해줄게. 알았어, 잘해줄게. 자, 음악 주세요.
아우 세상에 언니 이제 걱정 마요. 모란장이 본게 돈 많은 오빠야 상당히 많네. 예, 단지 오늘부터 이제 시집 가면 되네. 근데요 제가 솔직히 단지가 아직 시집을 못 가봐갖고 첫날밤 분위기가 어떤 건지를 전혀 몰라. 감을 못 잡아. 그러면 오빠야 중에 누구 하나 나와서 나 저고리 좀 벗겨주면 안 될까요? 없이요? 나 말고. 너 말고? 아니요 저 새끼 말고. 나도 새로운 맛을 봐야지. 누가 내 저고리 좀 벗겨줄 사람 없이요? 빨간 오빠? 오빠 너 일로 와봐. 아니 일로 와봐. 지랄하고 나한테 간택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일로 와봐. 싫어? 낯가림이 심하네? 어머 세상에 다른 동네 가면 서로 뺏기려고 난린데 어떻게 이 동네는 어떻게 다 시원찮아? 어? 거기 누가 없어? 어. 빨리 나와 얼른. 빨리 나와. 아니 백수는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 누나 옷을 뺏기면 무슨 감 느낌이 오겄냐? 아우 진짜. 이쁜아 네가 나를 뵙겠다고. 너랑 나랑 똑같은데? 그럼 언니가 설레임이 없잖아. 그럼 일단 네가 비껴봐. 지랄하고 치마부터 뵙기는 거지? 그런 거야? 아, 너 시집 갔구나. 그러니까 치마부터 벗긴 어? 아니 시집 안 갔는데 어떻게 지 집에가 치마부터 뵙기는 거래? 그랬어? 그럼 저고리 맡겨봐. 아이씨 너랑 나랑 둘이 똑같아서 뭐 감이 안 온다. 뭐 느낌이 와요지. 느낌이 와요. 고마워 이쁜아. 뭐 언니 용돈도 주는 거야? 여기다 꽂아주면 안 될까? 대구리에다가? 대구리 좋아? 식성도 참 특이하네. 고마워 이쁜아. 아유 지집애 이쁘네 그냥. 여자는 눈물인가 봐? 맨 어떨게 있냐? 사연이 많어? 나는 많으니까 뭐? 남자한테 배신당했어? 신랑한테? 이게 뭐 여자의 눈물인가 봐, 뭐 여자의 일생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연이 많은 사람이더라고. 신랑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. 자 그러면은 일단 청춘을 한번 돌리러 갈게요. 자 갑니다. 자 열심히
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? 아유, 세상에. 가슴 치며 덤벼도 소용 하나 없던
Yeah.